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게스트는요. 종종 저희 신과 함께 찾아주시면서 그 손정희 회장 아주 뒤를 잘 캐고 계신 분입니다. 중앙일보 중앙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손정희 회장의 거의 뭐 저승사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손정희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낱낱이 파헤치시면서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왜냐면 요즘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뭐 창사 이래 최고? 아니다. 일본 개국 이래 최고의 뭐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얼핏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이 좀 맞습니까? 예, 일단은 먼저 제가 손정희 회장의 이슈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네. 그 손정희 회장이 굴리고 있는 비전 펀드가 천억 달러 규모인데. 천억 달러? 네. 1조 2천억 정도? 아, 천억 달러면. 아, 12조인가요? 아, 그 환화로 치면 한 1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1200조? 아, 그럼 1조네. 아, 120조. 120조 정도. 아, 120조. 네, 죄송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근데 이게 북미 지역 2019년 기준으로 북미 지역의 벤처 캐피탈 펀드 전체 규모와 맞먹는 규모거든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네. 비전 펀드가 네.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동향과 흐름에 따라서 벤처 시장의 동향이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산업 동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손 회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올해 1분기 나온 상황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1분기에 1분기 손실만 한국 돈으로 16조 5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났고요. 16조 손실. 네. 한 분기에.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역대 기업 중에 분기 실적으로는 최악이고 그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최악의 실적은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도쿄 전력이 한 16조 원 정도 손실이 났었습니다. 아. 그때보다 좀 더 많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자산별로 보면은 비전 펀드에서만 한 1조 9천억 원대 그러니까 한 20조 좀 넘는 손실이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미실현된 아직 그 실현되지 않은 잠재 손실 규모만 해도 4월 말 기준으로 한 5조가 좀 넘습니다. 5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소프트뱅크의 기존에 있던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 자체는 네.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전 펀드 투자에 대한 그 지분법상 그 손실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손 회장은 뭐 별 문제 없다 또 이랬겠죠? 아닌가요? 예, 이번에 좀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 예, 예수도 생전에는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 지난번 그 2019년 11월 실적 발표 때도 네. 뭐 너덜너덜해졌다. 뭐 일본 말로는 보로보로라고 얘기하는데 아, 본인 직접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네, 너덜너덜해서 약간 좀 위트 있게 이 상황 자체를 좀 넘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난에도 나는 좀 큰 비전과 먼 그림을 그리고 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비난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크게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적표는 받아놨으니까 네. 지금 상황 자체를 비유하자면은 그 야구로 비유를 하면 네. 지금 비전 펀드가 처음 출범할 때는 그 무사 1루 정도의 이제 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사 1루 네 그래서 아, 좋은 상황이죠. 네, 좋은 상황이죠. 가장 득점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2사 투 스트라이크 투 볼에 한 1루 정도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이 비유는 우리 김유경 기자님의 비유. 네, 제가 네. 직관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2사 투 스트라이크에 네. 1, 2루 정도의 지금 주자가 나와 있는 상황. 네, 근데 뭐 물론 이게 경기가 끝난 건 아니고 제가 네. 보기에는 4회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내부적인 그 단속과 그동안 실적 악화된 거에 대한 사업 정리, 그다음에 추가 펀딩에 대한 고민, 요즘 여러 가지 고민에 놓인 상태고 특히나 비전 펀드의 그 투자 심사역들에 대한 역량이 제대로 있었느냐라는 네. 내부 비판도 많이 있고 손 회장이 결국엔 너무 욕심부리다가 탈난 거 아니냐라는 좀 비난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뭐 좀 바로 여쭤보죠. 위어크 이제 엄청 손실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우버도 좀 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여기 뭐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요 위기 넘어가면 뭐 그래도 꽤 괜찮을
전망으로 보고 계신지.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아예 리빌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사업을 아예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요? 리빌딩이라고 하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 저 우버라고 말씀드렸죠. 우버랑 뉴욕.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넓은 인테리어와 그 많은 일단은 많이 차지하고 보자, 많은 네. 사무실 확보하고 보자 뭐 이런 그 전략으로 많이 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비유하자면은 그 스타벅스 같은데 인테리어 네. 비용이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한 250 정도 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네. 마케팅 비용에도 돈을 많이 썼고 네. 그리고 사실 서비스 자체도 좋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 혹시 그 뉴욕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여의도에 그 ACP 빌딩 네. 네, 거기 있잖아요. 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좀 널찍하게 네, 구성이 되어 네, 네, 있고 인테리어 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테리어 비용이 감가상각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부닥다리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면 체제를 전환을 하고 특히나 아시아 중심으로 뉴욕가 손실이 많았는데요. 네.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 뉴욕을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냥 좋아 보여서 그런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 봐도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 공유 오피스 사업이 뭐 이전에 없던 것도 아니고 네.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그럴듯한 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이게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네. 그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도 하고 선점. 네. 그리고 일단 뉴욕가 가장 먼저 크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뉴욕을 잡자는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호 사무실처럼 개별 작은 사무실에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의 비즈니스는 이제는 효과가 끝났다. 여러 기업들이 같이 와서 코워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사들여서 네. 여러 개로 쪼개 파는 그런 구조 비즈니스 모델로 가자 이거였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70년대, 70, 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그때 빌딩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 빌딩들의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모델링 수익이? 네, 리모델링 수요. 수요가 많이. 수요가? 네. 아, 네. 그럼 이거를 그 공유 오피스화해서 네. 이거를 뉴욕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리모델링 해주고 네. 임대 여기 들어올 사람 사무실도 구해주고 하면서 거기서 수익 2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너무 치고 들어가는 게 너무 빠르고 좀 고비용 구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에 좀 손실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버는 어떻습니까? 우버도 사실은 공유차 서비스가 사실 뉴욕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사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기존 택시 노조의 반발도 거세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그 먼 비전은 아직 멀었고요. 아직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버이츠처럼 그 배달 딜리버리 서비스 네네네. 같은 방향으로 수익성을 완충해 나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 리빌딩도 좀 불가피해 보여요. 우버 역시. 거기도. 네. 손정희 회장이 아주 멀리 본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어떤 그 큰 성공이 스스로 발목을 좀 잡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대박 난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네. 그게 30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300년? 네, 그다음에 7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 7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300년은 뭐냐면 소프트뱅크를 300년간은 왕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안에 네. 그 비전개발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각 300년을 10개로 쪼개서 30년 단위로 투자와 사업 계획을 짜놓는다고 해요. 비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저 300년 후 거도 지금 뭐가 될지 모르지만 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300년 뒤면은 근데 뭔가 좀 어렴풋이 본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래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그런 생각 그려놓고 그걸 30년 단위로 앞당겨서 오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업이 좋을 것이며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가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0년부터 2030년이 네. 1기라고 네.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 멀리 보고 투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뭐 30년 단위 개발하는 팀에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멀리 보면 더 생각이 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30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 3년 단위로 예를 들어 팀을 짰다면 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네. 300년은 너무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네. 손정의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손정의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주가가 네. 실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이 부채는 어디에 썼냐? 미래산업 투자했었기 때문에 손정 회장이 무리하게 미래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주가가 났다. 에이. 근데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알리바바나 공호 같은 투자에 투자를 해서 2014년, 15년도에 큰 성과가 났죠. 그래서 손정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만회가 됐었는데 요즘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네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7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네. 손 회장이 그 본인은 7할 이상의 승률이 없으면 승부를 안 건다.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0년 단위로 투자를 하되 네. 30년 단위에서 반드시 자기가 7할 이상의 승률이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기준이 7할이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일단 그 원칙 자체가 많이 좀 흔들렸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요. 혹시 그 손정의 회장의 뭐 투자 방식의 문제점 같은 것도 계속 지금 뭐 제기는 좀 되고 있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먼 비전과 그렇죠? 큰 비전에 너무 네. 꿈을 꿨고 이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그 남의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그맨이나 연예인 분들도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데 TV에 나오면 좀 되게 재미없는 개그맨으로 이게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산만 굴리면은 이게 쉬운데. 남의 돈을 굴리다 보면 언제까지 상환을 해줘야 되고 투자자들의 불만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회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비전 펀드를 출범하면서 네. 그 중동 쪽 자금도 많이 끌어왔고 중동 쪽에서 중동에서는 이제 계속 7% 정도의 이제 쿠폰을 요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을 하나 둘 이제 상장을 해서 구주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줬어야 됐는데 네. 그런 게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좀 위워크나 우버 같은 것도 원래 네. 본인 계획보다 좀 빨리 상장을 한 거여서 그래서 일단 수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쿠팡에도 지금 손정의 얼마입니까? 쿠팡에 투자한 게 좀 대략 한 이렇게 얘기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네. 않은데요. 2조 7천억이라는 설이 있고요. 네. 3조 5천이라는 설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튼 뭐 3조 내외. 네, 3조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쿠팡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혹시 그것도 역시 알려지진 않아요?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상당수라고 봅니까? 아니면 일부 정도입니까? 상당히 많은 수, 절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하긴 3조 뭐 보통이 아닌데. 네. 아, 그럼 쿠팡에는 어떻게 뭐 돈을 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조심스럽지만은 네? 좀 쿠팡 상장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땡길 것 같다. 좀 네. 앞당겨서. 그 쿠팡이 저 얼마 전에 신과 함께 출연했던 어떤 유통 전문계 애널리스트 분 네? 방송을 들었었는데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었는데요. 쿠팡이 이번에 그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네?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유통망을 확보해 나갔고 유통망이 일단 커지고 넓어지면은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 거의 BEP를 맞추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비전 펀드 투자사 중에서도 사실 쿠팡이 굉장히 그 우량한 회사예요. 네. 우량하고 앞으로 가능성도 크고 그 손 회장이 비전보다 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여서 네. 그 좀 재밌게 보면 포인트가 쿠팡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내면서 그 홍보 포인트가 두 가지였어요. 네. 그 적자가 크게 줄었다와 두 번째가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다. 이 포인트인데 저는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아,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보기에 그 배달의 민족이 이제 네. 이제 게르만의 민족이 된 거 아니냐. 네. 비난도 받았고 외국계 자본에 팔렸으니 이제 우리 기업이 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포석을 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상장을 한다면은 본사가 있는 미국 쿠팡 LLC 본사가 있는 미국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예, 쿠팡 그 유한 투자 회사 유한 투자 책임 회사가 미국의 본사가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 사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구주 매각하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큰 자본을 끌어오기 좋으니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돈을 버는 한국에서 한국 그 소비자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좀 다독여주는 측면에서 네.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상황이 좀 더 많이 빨리 좋아졌다고 얘기한 것도 네. 혹은 많이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쿠팡의 조기 상장을 위한 우리나라 상장을 위한 뭐
어떤 포석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한국 상장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전 펀드 입장에서는 한국에 상장하는 게 크게 실익이 많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디까지나 제 예측입니다. 그 돈의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에 들어간 돈도 많이 있고 그 투자자들이 네. 그다음에 큰 규모의 사업 펀드가 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장 규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으로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 시장으로 좀 선을 돌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우리 기자님 보실 때는 훨씬 더 높다. 네,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네. 근데 상장하기는 미국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그게 그 자본 규정, 그러니까 자본 규정을 지키면은 미국이 쉬운데요. 네. 그에 따라오는 후속 그 서류 작업이라든가 그 상장 이후에 그 책임져야 될 것도 훨씬 많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상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만약에 쿠팡이 나스닥이겠죠, 그죠? 네, 그렇겠죠. 네, 나스닥 상장하면 또 그 한참 그 뉴스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근데 네. 사실 좀 당장 근실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요?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유경 기자님 모시고 일단 우리 김유경 기자님이 워낙 이제 그 손정희 회장 관련된 또 취재를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 뭐 빼먹으신 얘기 있습니까? 오늘 오시면서 아, 요 얘기를 꼭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사실 손정희 회장 투자를 보면서 이제 융합과 통섭 최근에 한번 융합이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손 회장의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군 전략? 네, 이게 무리 군자를 써서 네. 그 AI 기업 한 단에 네. 투자를 하고 예컨대 그다음에 이제 공유 자동차 회사에 투자 네. 그리고 뭐 반도체 대투자 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 산업군에 무리 투자를 해서 이 투자군을 이으면은 융합이 되고 이게 하나의 산업군이 되고 새로운 혁신이 발생된다라는 네. 식의 투자 방식인데요. 네. 사실 이게 지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혁신을 보여줬고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시각 조정이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혹은 뭐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그 벤처 투자하기는 쉽진 않긴 한데 만약에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네네네. 하신다면 그쪽에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좀 먼 미래보다는 좀 근시일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됐건 아무리 뭐 천재적인 뭐 이런 사람이 됐건 다 잘 되는 일은 없나 봐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느냐 네. 그게 관건인 거죠. 자, 어떻게 한번 헤쳐 나가는지 손정희 회장 뒷이야기도 계속해서 우리 김유경 기자님께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앙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세익 전무님 모시고 최근에 뭐 동학개미운동 등등 해서 뭐 여러 투자자분들께 도움된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경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